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신분인데 인사청문회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그 비공개로 업무 보고라는 자리에서 변 후보자와 충분히 협의하라라고 하면서 좀 기재부도 노력을 해달라라는 지시를 했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변창흠 후보자에 좀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 25번째 부동산 정책을 여러 가지 펼쳐봤는데 특별하게 약발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임 국토부 후임자에게는 전권을, 쉽게 말해서 추후 부동산 정책과 대책에 전권을 주면서 이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그러한 대통령의 의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아까 김만 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임기가 1년 좀밖에 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내임덕 현상도 올 수 있을 것이고 예.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에서 힘을 실을 수 있는 그 내용 중에서도 25번의 부동산 정책이 백과정식 여러 가지를 펼쳐봤는데 약발이 맥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여러 가지의 그런 그 헛발질을 내딛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야말로 신임 장관 후보자에게 이렇게 전권을 주면서 부동산 정책과 또 앞으로의 그런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보라는 그런 의미인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제 그만큼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우리가 이제 헛발질이 아닌 강력한 페널티킥이라고 할까요? 요거 한 방을 조금 남은 임기만이라도 또 뒤에 이 길 잘해서 우리 온 국민들이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정자 신임으로 오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 네네. 그래서 진짜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그래서 그 많은 부동산 정책 지금 환매 조건보다 우리 임대 조건 주택 네, 아파트 네. 이런 거라든지 방금 역세권의 고밀도 복합 개발 이런 문제를 지금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을 펼칠 때는 좀 더 신중하고 좀 철저하게 연구, 조사, 분석을 해서 더 이상은 헛발질을 내리지 않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저는 갈망하고 있을 뿐더러 아마 온 국민이 그것을 원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 교수님, 지금 뭐 사실 변창 후보자가 후보자 신분이고 인사청문회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이렇게 힘을 실어준다는 것도 좀 이례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상당히 이례적이죠. 원래 이런 표현을 잘 안 하시는 대통령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부동산 정책이 좀 마음에 본인의 마음에도 또 연두 이제 신년회에서 그랬잖아요. 원상회복을 하겠다라고. 네네. 사실 대통령이 말씀을 하시면 지금 얼마나 개면적으시겠어요. 국민들한테 죄송스럽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동안 기재부하고 국토부랑 좀 뭐 잡음이 있었던 뉴스가 좀 많았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을 좀 사전에 조금 미리 홍남기 장관한테 언지를 주는 수준인 것 같고 국토교통장관은 뭐 SH를 거쳤고 LH를 거쳤기 때문에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하실 뿐이잖아요. 업무 자체는. 다만 이제 방향에서 국민들이 맨날 얘기하는 사각지대 자꾸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그런 거를 누구보다 좀 섬세하게 해서 기재부 장관님하고 잘 협의해서 의사소통이 잘 돼야 또 세금 문제나 이런 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기재부하고. 그런 거를 이제 바라는 마음에서 하셨는데 굳이 그걸 뉴스에 나올 정도로 한 건 조금 오바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안 나오게 했더라면 더 아름다운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약간 대통령의 어떤 의지? 네네. 그리고 홍남기 장관이 좀 적극적으로 변창흠 장관의 향후 마무리, 3기 신도시가 중요하잖아요. 내년에 네. 사전 분양을 해야 되는데 그거 박차를 가야 되거든요. 지금 보상 문제 막 해결하고 있는데 늦어지면 이것도 난리 나잖아요. 분명히 7월에 분양한다 그랬는데 사전 분양을. 네네. 그때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뉴스에는 안 나오지만 보상이 뭐 여러 개 지구가 있는데 보상을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저는 뭐 고밀도 개발하고 뭐 토지 임대부 나왔지만 그것보다는 3기 신도시하고 서울의 태릉, 용산 정비창, 뭐 사당역 이거 지금 발표한 지가 꽤 됐잖아요. 네. 이런 것부터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부터 잘 처리하기를 좀 바란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대통령이 바라는 건 그냥 잘하길 바랄 뿐이지 다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변창흠 후보자 신분이긴 하지만 후보자 입장에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뭐 김현미 장관 시즌 2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근데 거기서 또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 과연 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을 던지게 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25번의 대책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사실 기대 안 하는 대부분 기대 안 하고 있습니다. 기대 안 하고 있고요. 저도 큰 기대는 안 하고 있는데 과연 제대로 될까?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굉장히 큰데
저는 이번 기회에 실력 발휘 한번 해줬었으면 기간은 한 1년 정도밖에 안 남았지만 1년 안에 해보죠, 뭐. 하던 정책 충분히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실망을 많이 드렸지만 국민들한테 사실 국민들이 필요한 건 당장의 모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라가 아니거든요. 아니 지난 40년 동안에 해결하지 못한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3년 만에 다 해결을 합니까? 그런데 그렇죠. 3년 동안에 뭔가 노력도 하고 가시적인 성과라도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고 집값은 더 많이 오르니까 그렇죠. 실망을 하는데 좀 대통령께서도 이례적으로 이렇게 좀 부탁을 하신 건 그만큼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 같고요. 그런 시그널 같아요. 제발 나 힘드니까 실력 발휘 좀 해줘봐. 나 힘들어 죽겠어. 뭐 이런 신호 같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걸 하지 말고 아까 우리가 앞서서 말씀하신 거는 추가로 물론 그거는 차근차근 준비해서 해야 될 문제고 앞으로 나와 있는 지금까지 나와 있던 여러 가지 발표들을 잘 수습만 잘 해도 반 이상의 성공은 아닐까 싶어서 그런 쪽에 이제 신호 아닐까 좀 잘해달라. 솔직히 국민들도 굉장히 스트레스지만 뭐 제가 대통령 편드는 건 아니지만 그 위에 계시는 분들도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일부러 집값 올린 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이번 기회에 저도 큰 기대는 안 하지만 그래도 좀 잘해봤으면 실력 발휘 한번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